돌담길 따라서 쭉 들어오면은요, 여기가 이제 덕수궁 중명전이에요. 원래는 이제 수옥헌이었는데 왕실 도서관으로 지어진 정각이었어. 불타자 지금같이 2층 건물로 해서 강제 퇴위되고, 덕수궁의 불나자 여기를 임시 거처를 사용했대요. 참 이 여기는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장소예요. 잠깐 들어가서 일단 볼까요? 이야, 오물 봐. 대단한데. 이야, 원래 서양 선교사들이 거주하던 지역인데, 이제 덕수궁 확장할 때 여기를 궁궐을 포함시키고, 잠깐 또 묵었으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게 저 위쪽으로 러시아 공사관 바로 아관 받쳐놔던 바로 붙어있고 해가지고, 고종이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여기 덕수궁을 주요 정전을 사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여기 맞은편에 손탁 호텔이 있었어요. 손탁 호텔. 그 손탁 호텔에는 이 더위로 보니까 있었던 거지 이 새끼가. 와, 이 멋있죠. 그게 있어가지고 그 놈이 여기 밤에 을사 오호적과 같이 도장을 찍었던 그 장소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라 신부 입장해야 돼요. 와, 덕수궁 역사 중명전. 월산대군. 뭐 이야기를 해주네요. 조선이 이야, 잘해놨다, 잘해놨어. 저 이또.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해놨냐. 정말 멋지네. 아, 이게 누가 누군지 몰랐는데, 보니까 인물도가 있었네. 야, 이근택이고요. 권중현이고, 권중현? 그 다음에 이지용, 이완용, 하야시 군스케, 이또, 이쪽에 외무대신인 박재순, 한규설, 민용기, 이하영, 이렇게 되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을사오적 하면은 이완용만 기억을 하는데, 이지용, 권중현, 이근택, 박재순, 이렇게가 을사오적이에요. 사실은 이제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그 체결 원문 여기 있네. 복제품이고 서울 귀장가게 이렇게.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결합하여 공동의 이익을, 무슨 공동의 이익이야. 씨. 외무대신 박재순이 사인하고. 아이고, 을사늑약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 사진이 남아있지 않으나 그 현장을 묘사한 사파가 일부 남아있대요. 그래서 국가 간의 정식 조약인 것처럼 외국에서 묘사를 했다는 거지. 일본이 그린 그림이에요. 신안민보 이렇게 해서. 황제가 고종이 했다는 거지. 야, 이건 뭐 사실은 뭐 이 다섯 명이 실제 사인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고종이 팔아먹은 거죠, 나라는. 나라는 고종이 팔아먹고, 일본의 귀족이 됐으니까. 그리고 조선에서 들어오는 세수의 10% 이상을 고종이 먹는 그런 사인을 했단 말이야. 결국 뭐, 나라 팔아먹은 고종이에요. 이또 히로부미, 얘는, 원래 등치가 좀 조금 더 있는데, 이렇게 해놨네. 안정근 의사한테 총 맞아 죽죠. 을사늑약 전후의 대한제보. 대한제보의 특사들, 회의의사. 망한 나라 이거 보내면 이 사람들만 가서 진짜 박살나지. 오세. 도장이 이렇게 작어. 네, 다 보고 나왔고요. 덕수궁에서 나와가지고 뭐 한 5분? 10분? 정도 걸어오면은 간단히 들릴 수가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대한제국이 마지막에 사인을 한 장소가
이렇구나. 아, 역사의 치욕을 느끼는 장소로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치욕적인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그대로 존재하고 많은 후손들이 그걸 보고 아 이래서 우리 망했구나, 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대한제국 고종 진짜 씨.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